무슨 소란인가? 때마침 에드워드 왕자가 산책을 하다 병사들에게 혼나고 있는 톰을 보았어요. 여봐라! 너희는 국왕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라고 배웠느냐?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? 얼른 그 아이를 들여보내라! 톰은 왕자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. 또래 친구가 없었던 에드워드 왕자는 톰과 금세 친해졌어요. 신나게 놀던 둘은 거울 앞에서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. 이럴 수가..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거울 속의 두 아이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거예요. 그 순간 왕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톰, 우리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떨까? 내가 잠깐 동안만 왕자인 척 해주렴. 성 밖에서 조금만 놀다 올게. 좋아요, 왕자님. 저도 왕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. 에드워드 왕자와 톰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. 왕궁을 나온 왕자는 여기저기 신나게 바깥 세상을 구경했어요. 어느새 해는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.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? 그때 누군가 왕자의 뒷덜미를 잡았어요. 이 녀석! 여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냐? 무엄하다! 누가 감히!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? 제 아비도 못 알아보고! 왕자를 잡은 사람은 무서운 톰의 아버지였어요. 한편 왕궁에 있는 톰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. 왕자님, 무서워 죽겠어요. 얼른 좀 오세요. 똑똑. 톰은 화들짝 놀랐어요. 왕자님,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. 알았노라. 식탁에는 여태껏 보지 못한 진수성찬들이 가득했어요. 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 허겁지겁 음식을 먹느라 왕자를 기다리는 것도 잊었지요. 거지가 된 왕자는 날마다 톰의 아버지한테 시달렸어요. 왕자는 국어를 잘 못했거든요. 왕자는 넓고 깨끗한 자신의 방이 그리웠어요. 자신을 사랑해주시던 부모님도 보고 싶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왕자는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. 어떡하든 톰이 왕이 되는 걸 막아야 해. 왕자는 톰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.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. 마일스 핸든이라는 기사가 우연히 톰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. 왕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기사를 불러세웠어요. 여봐라! 나는 이 나라의 왕자 에드워드다! 얼른 나를 대관식장으로 안내하라! 하하, 꼬마야, 네가 왕자라도 되는 줄 아는 거냐? 무엄하다! 소년이 진지하게 나무라자 핸든의 장난기가 발동했어요. 핸든은 소년을 놀리는 셈치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지요. 마마, 노여움을 푸소서. 제가 대관식이 열리는 성당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